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장 반응은 좀 차갑습니다. 과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아직 좀 미흡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부동산 규제는 뭐고 앞으로 풀려야 될 핵심적인 규제는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제 1인자로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주관적인 평가고요. 절세 블로거 우리 김호용 대표님하고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 대표님은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오래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2003년에 국세청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네.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기획재정부 세제실로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세제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법을 개정하는 곳이 있고 집행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세법을 집행하는 곳이 국세청이고요. 네. 세법을 개정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라는 곳이 네.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세법을 개정을 하는데 제가 그쪽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4년간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우리 그 부동산 세금이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가 있잖아요. 네. 그쪽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중앙부처는 굉장히 야근도 많고 네.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국세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넘어와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 업무를 많이 했고요. 아, 조사 업무도 하시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7년도에 제가 이제 기재부에 있을 때부터 예전부터 이거 블로그를 운영해왔거든요. 세금 블로그.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해왔는데 네. 굉장히 이제 그 문의가 많았습니다. 네. 내용이 어렵고 워낙 방대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블로그에 쭉 설명해주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강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강의를 하려면은 세무공무원은 겸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퇴직까지 하셔서 네, 퇴직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절세 블로거를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이 세제, 이 법률 업무와 또 실제로 이 국세청에서 조사 업무까지 겸비한 특히 이 부동산 세제에 관련돼서는 정말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도 개설을 해서 유튜브도 하고 계시니까 가장 아마 전문적인 채널일 겁니다. 그것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새해 이 부동산 규제와 관련 어떤 식으로 풀릴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좀 예상 같은 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정부가 경제정책 운영 방안에서 큰 흐름은 다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경제정책 운영 방안에 보면은 각 이제 시기별로 정부가 네. 어떤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저런 거네요. 네. 먼저 1, 4분기 보시면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이제 완화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미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이제 이미 날짜를 무슨 박았고요. 그렇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다만 이게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 상반기에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저걸 통과시킨 다음에 바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2023년 5월 9일까지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아, 중과가 이제 유예가 되고 있는데 5월 9일 지나면 이제 다시 중과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걸 추가적으로 1년 더 이제 중과 배제를 연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5월 9일까지 이제 중과 배제를 연장할 거고요. 요건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야당의 뭐 동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 1년 동안. 네. 네. 그다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좀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조정이 된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규제 방안들이 1분기 하겠다고 더 나왔네요. 네. 우리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은 네. 그 실거주 요건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이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돈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좀 사줘야 이 미분양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실거주 요건 및 전매 제한 요건을 좀 완화하겠다. 5년 이전 수준으로.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화하겠다고 이제 발표가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담대 규제도 굉장히 완화하겠다. 왜냐하면 저 대출이 없이 집을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출 규제도 좀 풀어주겠다는 거고. 네. 저기서 말하는 거는 이 주택 구입할 때가 아니라 네.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 생활자금으로 대출받는 그것도 많이 묶어놨거든요. 네. 그것도 좀 풀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에 등록 임대주택을 이제 복원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현재 아파트에 임대주택 등록이 막혀버렸는데 그렇죠.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해주겠다. 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 진행이 많이 막혀 있는데 네. 그 안전진단 요건을 좀 완화해서 예, 예. 지금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도록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 채만 가지고는 임대주택 등록이 세제 혜택을 안 주고요. 최소한 두 채 이상 등록을 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네. 이렇게 이제 요건이 바뀐다고 예. 합니다. 아, 저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굳이 뭐 저걸 2호로 할 필요가 있겠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인데 네.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저 2호하고 공공성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의문이긴 예.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부의 이 부동산 규제 완화는 2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정부가 예고를 했습니다. 2분기에는 어떤 것들이 예고가 돼 있습니까? 2분기는 주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만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임대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이제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은 중과배제, 정부 사업산배제 혜택을 안 줬는데 아. 앞으로는 그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겠다. 네. 이제 이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여야 되고요. 지방은 3억 이하여야만 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격이 이제 초과된 아파트도 요즘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을 초과하는 아파트들도 15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기존의 중과배제, 정부 사업산배제, 그리고 거주주택비가 이런 세제 혜택을 다 부여하겠다. 네. 그리고 뭐 2호 이상 임대사업자한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건 아까 이제 예, 똑같이 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2분기에 주로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개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것들도 다 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우리가 이제 그 세법에 네. 세제 혜택은 법에도 이제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도 규정이 있잖아요. 네. 중과배제, 정부 사업산배제 혜택을 없애버린 거는 다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부활시키는 것도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고요. 저 15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의 인센티브 요건 완화도 제가 보기엔 저거 시행령에 넣을 것 같아요. 시행령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시행령만 개정하면 저런 것들은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부가 바로 하겠다는 거니까 저거는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된다고 네,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도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주택을 그냥 사서 임대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과연 해주는 거는 이 부자들의 어떤 재테크 길만 넓혀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겠다는 건 그만큼 좀 시장이 앞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약간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이거나 법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줘야 네. 미분양도 해소가 되고 거래가 이제 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규제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약간의 이제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 메리트가 결국은 이제 중과배제, 정부 사업산배제 혜택이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물론 세제 혜택을 일부 받긴 하지만은 그로 인한 순기능도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니까 임차인들은 이제 임대료 부담 없이 살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요즘 그 전세 사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네. 빌라 왕 이런 그럼요. 것도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임대주택들은 지금 보증보험에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그런 사고가 나도 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저런 안전장치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임대주택은 국가가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국가가 그걸 다 못할 때는 민간한테 저렇게 장려를 하면서 혜택을 좀 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3분기에는 바로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좀 많이 완화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아 정부가 올해 엄청난 미분양을 예상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면서 네. 그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그 주택이 네. 그 본인들이 예상했던 이제 마지노선 있잖아요. 임계선을 이제 넘어갈 것 같다고. 미분양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저런 미분양 주택을 이제 해소를 하려면은 투자자들이 저걸 살 수 있겠죠. 허용을 해줘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염려가 서러운 게 저걸 사가지고 이제 내가 등기까지 쳐버리면은 그 당장 취득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취득세도 완전히 중과가 폐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도 굉장히 크고 또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준공되기 전에 팔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그 감안해가지고 단기 양도세율을 이제 인하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하면 세율이 70%고요. 1년 지나서 등기 전에 팔면 60%입니다. 네. 저게 이제 10% 지방소득세가 따라붙잖아요. 그러니까 77%, 66%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은 1년 안에 처분하면 세율이 45%고요. 1년만 지나면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거고.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안에 팔면 세율이 70%, 2년 안에 팔면 세율이 60%고 2년 지나야 기본 세율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1년 안에 처분하면 단기 양도 세율 45%를 적용하고 1년만 지나면은
단기양도 중간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가세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미분양이 뭐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네. 저게 뭐 단기세율을 좀 낮춰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분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사실 그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부동산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안정되는 시점에서 과연 또 저런 부양책을 내는 게 맞느냐, 이 경제정의, 사회정의에 맞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제도는 네. 원래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단기양도가 1년 안에 팔면은 너무 빨리 팔았으니까 세 부담 좀 소득세 세율 중에 가장 높은 세율이 45%잖아요. 그럼 45%로 과세하고 1년 이상 지나면은 원래 일반적인 소득세 세율 있잖아요. 6에서 45% 그걸로 과세하겠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 세율을 확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거가 좀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촘촘한 그물망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저런 방안 이외에 또 어떤 방안들이 좀 풀 게 있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법인 투자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한편에서 보면은 저 투기 세력인데 저렇게 규제를 계속 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결국은 그 투자자들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결국 미분양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이제 법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네.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지금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오늘 정부 발표에 이제 12에서 6으로 반토막을 내주는 걸로 나왔지만 네. 종부세, 보유세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종부세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유세가 어마어마한데 네. 이 보유세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네. 이제 뭐 신탁을 활용하면 이런 편법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나친 규제는 항상 어떤 탈출구를 이제 사람들이 찾게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이번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은 그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이제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가장 걸림돌이 5년 내 재당첨 금지 규정하고 그게 크죠. 예, 네. 조합은 지위 이전 금지, 다른 말로 전매 금지라고 그러니까 네, 네. 이 규정이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요. 이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도정법에 있죠. 5년 재당첨 금지. 네, 5년 재당첨 금지가 원래 도정법에 있다가 이번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있잖아요. 그 가로주택, 뭐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여기도 재당첨 금지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너무 촘촘하게 돼 있는데 네. 이런 촘촘한 규제는 가격 상승기에는 필요하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침체기에는 빨리 풀어주는 게 네. 이제 좋다고 봅니다. 이 시기도 네. 너무 놓쳐버리면 그렇죠. 효과가 없거든요. 네. 또 집을 살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자금조달계획서. 네. 자금조달계획서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부동산 정책 때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요건을 굉장히 강화해놨잖아요. 뭐 네. 거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권 중에 2년 거주요건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수준에 들어섰고 네. 거래도 워낙 침체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거주요건도 완화해 주는 게 어떨까. 아. 장독공제도 표 2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지금은 규제할 시기가 아니니까 이것도 좀 완화해주면 어떨까 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이맘때 아마 이런 얘기 나눴으면은 댓글에서 엄청나게 혼났을 것 같아요. 욕 많이 먹었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심각합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네.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시행사하고 시공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다 PF 대출을 받아가지고 짓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지방의 이제 중소건설사들은 지금 부도나는 건설사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시행사들도 같이 이제 지금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고 네. 거기에 PF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지금 또 이게 도미노처럼 이제 연쇄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는 거는 지금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개업자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사와 그럼요. 이삿짐 네. 업체들도 있을 거고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 대부분 집을 수리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뭐 수리업자들 네. 네, 도배 장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심각할 정도로 일거리가 없습니다. 네. 제가 아는 이제 그 중개사님은 올해 중개를 한 건 했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빚내 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심각하네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이 부동산 산업
관련된 이제 연관 산업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 피해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감안하고 이제 이런 부동산 그 시행사나 시공사 이제 PF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의 사정까지 감안하면은 네. 이런 규제 완화는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부동산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이게 거래가 완전히 이렇게 빙하기를 맞아서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은 좀 정부 관계자들도 좀 보시고 좀 아주 선제적이고 좀 적극적인 대책을 좀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